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굿노트 플래너 두 번째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주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굿노트 플래너라면 오늘 소개해 드릴 플래너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버전입니다. 작년에 유료로 판매했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했었는데 작년부터 종이 다이어리에서 굿노트 플래너로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.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. 정리되지 않았던 일상들이 플래너의 계획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플래너를 제가 작년에 제작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. 올해는 저와 같이 이 행복한 역량이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.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URL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맨 아래 첨부 파일을 클릭해주세요. 이렇게 굿노트 열기를 클릭하면 플래너 서식을 열 수 있어요. 라이프 플래너는 총 10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컬러는 총 6가지 색상으로 핑크, 옐로우, 그린, 스카이블루, 퍼플, 그레이 색상입니다. 굿노트, 노트쉘프, 노타빌리티, 플렉스, 콜라노트 모두 후원이 가능합니다. 라이프 플래너는 크게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점검으로 체계적인 2단계 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. 1단계는 계획입니다. 나에 대해서 알기, 만다라트, 버킷리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장기, 중기, 단기 플랜 속지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. 2단계 실천 및 점검입니다. 앞에 작성한 계획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골 트래커 페이지입니다. 월별로 상세 계획을 작성하고 이렇게 매일 체크하면서 하루 계획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 하이퍼링크 사용 방법은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네 번째 필기 금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쓰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. 오른쪽 메뉴 탭은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각각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하트표를 클릭하면 목차로 이동해서 모든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캘린더 페이지는 한눈에 한 해의 달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. 연관 계획 페이지는 한 해 중요한 일정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. 잊지 말아야 할 경조사, 생일, 약속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한 해의 모든 중요한 일정을 기록하고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평소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내가 가진 감정과 성격을 온전히 느끼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볼게요. 총 4가지 감정을 서로 반대되도록 배치해 두었는데요. 화가 났을 때 반대편에 있는 평온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슬픈 감정이 들 때는
반대로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슬픈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 페이지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. 잠시 시간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총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꿈을 글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꿈이 글로 작성하고 보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만달아트는 복잡한 생각이나 계획을 정리해줄 수 있는 계획표입니다. 가볍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표이자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은 만달아트 하나만 작성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가장 가운데 올해 핵심 목표를 작성하고 그 주변에는 작은 목표를 작성하면서 칸을 채워가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작성했던 작은 목표를 그대로 음영된 칸에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.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장기 계획 페이지는 10년 단위로 향후 5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저는 크게 건강, 경제, 관계, 일, 자기개발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는데요. 그 카테고리에 맞는 목표를 작성하고 세부 목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. 중기 계획 페이지는 1년 단위로 향후 5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방금 작성했던 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 페이지는 4분기 단위로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중기 계획에서 작성했던 계획을 참조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메뉴 탭에서 플랜 아이콘을 클릭하면 올해 계획을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.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골 트래커 페이지입니다. 앞서 분기별로 세웠던 계획을 월 단위로 나뉘어서 목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매일 얼만큼 실천했는지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. 오른쪽 메뉴 탭에서 골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상단의 숫자를 클릭하면 월별 골 트래커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 날짜형 플래너입니다. 주간 앞쪽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주간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주간 계획 페이지는 이번 주 목표, 우선순위 3가지, 해야 할 일, 메모장, 데일리 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우선 투두리스트에 이번 주 해야 할 일을 먼저 작성을 해줍니다. 이 중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3가지를 우선순위를 작성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목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데일리 계획은 매일 해야 할 일을 스케줄 윗 부분에 작성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래 모눈 한 칸이 10분 단위로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메모장은 감정일기, 감사일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 리스트는 영화, 음식, 여행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난 후에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오른쪽 메뉴 탭에서 리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총 50가지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리스트는 간단하게 사진으로 기록한 다음 이 사진을 클릭하면 리뷰 노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. 리뷰 노트에는 리뷰 제목, 날짜,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기록할 수 있답니다.
스티커 노트 페이지입니다. 다이어리를 꾸미기 하다 보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이 필요하죠.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노트 페이지는 여백, 줄눈, 모눈칸으로 총 3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오른쪽 메뉴 탭에서 노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속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왼쪽 상단 네모칸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복제를 원하는 속지 하단 화살표를 클릭해서 복제를 클릭하면 복제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현재 속지를 똑같이 복제해서 전후로 넣을 수가 있어요. 올해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에는 라이프 플래너와 함께 새해 계획을 작성해보세요. 2022년에는 원하는 계획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